의정부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이 남성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아르바이트 직원 28살 정모 씨는 백화점 3층 화장품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 씨가 잠시 쉬며 직원 전용 통로를 지나던 순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통에 담긴 약물을 뿌렸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여성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백화점 내부 CCTV에는 이 여성이 달아나는 장면만 포착됐습니다. 셰프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인데 따라간 거예요. 정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왼쪽 귀, 눈, 귀, 목 쪽을, 목 안쪽을 총총 호소하고 다충 눈이 충혈된 모습이었대요. 세척하고. 사건 장소는 직원 외 통행 제한 구역이지만 따로 출입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약물이 치명적인 독극물은 아니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화점 CCTV를 토대로 도주한 여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